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자 바이케똥 엄마입니다. 혹시 도티라고 아시나요? 동티는 알아도 도티는 단체, 사람인지 물건인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50세 이상일 겁니다. 도티는 초등학생들의 초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구독자 252만 명을 가진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2004년경 개똥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마인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이 크게 유행했는데요. 그때 저도 도티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양띵과 도티, 당체 뭐하는 애들인지. 당시 아들들이 엄마의 스마트폰을 획득하는 순간 보는 게 바로 도티와 양띵의 게임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개똥이가 얼핏 말하기를 뭐 욕 안 하는 게임 유튜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도 멀어졌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벌써 5년이 지나 개똥 엄마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도전하니 유명 유튜버 기자들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네요. 오늘 신문기사에 도티 나이선 씨가 나왔습니다. 개똥 엄마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편견 없이 보려고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도티의 신문기사를 읽으면서 또 한 번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편협한 시야를 갖게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낱낱이 분석해보면요. 개똥이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도티에 대해 처음 알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아래와 같았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편견 1. 온라인 게임 매니아. 즉, 공부 못하고 컴퓨터에만 붙어있는 애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도티는 사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성적 우수생이었대요. 연세대 국문과를 내신 전형 수시 합격으로 합격을 했다네요. 편견이 과장창 깨지죠. 편견 2. 게임 유튜버는 얼마나 게임질을 해대면 그걸 방송까지 하면서 우리 아들을 또 게임에 빠져들게 하나. 이놈. 하지만 도티는 온라인 게임 매니아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이었죠. 자신이 PD가 되고 싶어 했고 유튜브라는 매체를 알고 1인 채널을 오픈하기 위해 조사를 해봤더니 당시 아프리카 TV에서 마인크래프트 게임 영상들이 상위 링크되어 있던 것을 보고 게임 영상을 만들기로 선택을 한 거였던 겁니다. 사실과 편견은 이렇게 다르죠. 편견 3.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애들, 초등학생의 스타들. 너무나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얕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편견 없이 개똥이가 빠져있는 유튜버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살펴봤어도 제가 유튜브에 진입하는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뼈아픈 사실. 애들이 좋아하는 건 별거 아니다라고 무시한 무지하고 교만한 어른들이었음을 뼈아프게 반성합니다. 도티는 유튜버로서 6년간 매일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하네요. 어제 개똥이와 전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영상 촬영, 편집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 집에서 항상 혼자 밥을 먹게 되었다는 개똥이의 불만이었어요. 저도 나름 억울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이상은 유튜브에 시간을 쏟게 되더라고요. 두티 인터뷰에 오늘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기획, 연출하는 부분이 PD 업무와도 비슷하고 그래서 시작했다. 직접 해보니 노동 강도가 엄청 낮다. 기획, 영상, 편집, 유통, 편성을 혼자 다 하니 하루에 3, 4시간도 못 잤다. 20분 안팎의 영상이지만 촬영하고 단순 컷 편집만 하는데도 몇 시간이 들어갔다. 인터뷰 글을 읽으면서 정말 100만 배 공감했습니다. 아무튼 제 편견을 또 깡그리 깬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도티는 200만 구독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멈추지 않고 유튜버들을 멤버로 하는 기획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수익을 전액 회사에 투자하면서 다시 제로에서 시작해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단순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시키고 더 확장시켰던 거죠. 현재 그가 창업한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340명의 유튜버를 보유하고 있고요. 28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누적 투자액은 400억이랍니다. 33살의 나이인데. 참 그의 도전 정신, 그리고 그걸 끌고 나가는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년전 개똥이가 엄마 폰으로 보던 극갓 게임 영상의 주인공은 사실 도전과 노력으로 똘똘 뭉쳐진 성실한 젊은이였던 겁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그런 게으르고 무능한 그런 애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젯밤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아이와 말다툼을 해서 서운해서 엄마 유튜브 안 해! 했지만 해야겠습니다. 도티라고 이런 힘듦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부모님은 연대 수시로 턱 들어간 아들이 매일 게임하고 방송한다고 컴퓨터에 20시간 이상을 앉아있는데 처음 그 시작을 할때 얼마나 답답해 하시며 한숨을 쉬셨겠어요. 그분들에게 성실하게 묵묵히 작은 결과라도 보여드리며 가진 어려움을 이겨냈겠지요. 다시 한번 편견, 선입견 없이 모든 것에 임하자라는 각오를 해보는 애똥엄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